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오늘 주가 5% 정도 밀렸는데 일단은 좀 뼈아픈 그런 하락이 만들어진 날이었죠. 오늘 반도체가 명확하게 하이닉스랑 삼전이 하락을 주도했던 날이었고요. 반도체 쪽은 좀 확실히 힘들어지는 포지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 마이크론은 전날에 캔들을 좀 살려놨기 때문에 오늘 하락만 보면은 뭐 이게 뭐 문제가 있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반도체 쪽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주가야 뭐 많이 밀리면은 어영부영 버티긴 하겠죠. 문제는 강한 반등이 이전처럼 나올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의 그 결과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은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 경기 침체 시그널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보통은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도 전에 물론 금리 인하가 많이 늦어지긴 했어요. 역시 연준이 금리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금리 내릴 때도 굉장히 좀 미적지근하게 버팅기다가 결국에는 뭐 이런 사태 이게 그냥 빨리 땡겨가지고 그냥 해버렸으면은 그나마 시장이 뭐 빠진다라고 해도 어차피 빠지거든요. 금리 인하하면은 빠진다라고 해도 천천히 빠질 수 있는 거였는데 이러면 이제 그때 올릴 때처럼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만들어지는 그냥 그 패턴이 또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우리나라 시장에 좀 누리지 못했다는 거 물론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그 시세를 충분히 이제 봤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거의 뭐 2,500개가 있으면 한 2,400개? 예, 이 정도는 아, 2,300개 정도? 이 정도는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다른 나라 시장처럼. 2분기 때 금투세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냥 시장이 꺾여버린 거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미 뭐 제도권들은 다 금투세에 대한 대비를 2분기 막바지 때 해놨죠. 그래서 펀드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고, 기관들의 자금 이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빡셌는데, 뭐 아쉽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대비할 건 대비해야죠.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저점을 이탈할 확률도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들이 먼저 데미지를 강하게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 마이크론은 주가가 일단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지금처럼 그냥 외국인 기관들이 그냥 유야무야 주가 막아주는 거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턴인 거고 하나 마이크로는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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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와중에 하락을 맞은 거라 주가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와줄 수도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역시나 주가를 보고 해야겠죠. 지금 18,000원, 19,000원 요 구간이 하단입니다. 그리고 고점이 내려가는 형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을 못 올렸거든요. 이 추세를 만들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안 나왔다 보니까 이러면 저점이 깨질 때 이런 저점이 깨지면 정말 좀 시간이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좀 엄청난 장기전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못 따라간 거는 우리나라 시장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뭐 누구를 탓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 저점을 이탈하는 캔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비중을 손실이 워낙 뭐 크다라고 해도 이거 다 똑같거든요. 이차전지든 뭐 반도체든 뭐 내가 뭐 어떤 걸 들고 있어도 손실 폭이 굉장히 다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내가 진짜 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라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저점 이탈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나가는 거 줄이고 새로 지금 강세인 거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면은 그 수익으로 또 비중 줄이고 이런 대응을 일단은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점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단은 좀더 지켜볼 여지가 있겠죠. 그치만 저는 시간이 어쨌든 간에 좀 지나면은 결국에는 빠진다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주도권을 누가 잡아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제는 해리스 쪽 업종의 종목들이 그나마 좀 버틸 모멘텀이 가장 강해지지 않았나. 지금은 실적이라는 키워드, 엔비디아, 반도체, HBM 이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해리스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막 수면 위로 엄청 올라온 느낌은 아니거든요. 테마주 그 마리화나 테마주 대마 제외하면은. 과연 다음 주부터 이 해리스가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좀 작용이 될지, 왜냐? 이 모멘텀이 다 지금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게몇개안 됩니다. 그 중에 누가 좀 주도권을 잡아 나갈지, 결국
내가 기존에 들고 있던 것들이 좀 많이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올라가는 쪽을 매수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고 손실을 이쪽 만들어지는 손실을 줄여야겠죠. 저는 그 대응이 앞으로는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18,000원 일단 지켜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 무료 체험 모집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제가 좀 오래 찍긴 했는데 일단 뭐 무료 체험은 그래도 과거에 받아보셨던 분들도 다음 주는 다 진행할 수 있으니까 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결국 지금 단기 매매 해야 되는 시장이 맞고 요 단기 매매 해가지고 그 수익으로 내가 이제 뭐 기존에 좀 대응을 해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종목들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대응이 될수 있겠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